올해는 한국 영화계에 희소식이 많이 들리는데요. 곡성, 아가씨, 히치하이커, 1kg, 그리고 부산행, 이렇게 다섯 개의 영화가 칸 영화제의 레드카펫을 밟고 왔습니다. 게다가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과 이정범 감독의 아저씨는 해외 제작사에서 리메이크 된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해외에서 리메이크된 한국 영화의 사례가 부산행하고 아저씨가 처음은 아니지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반가운 소식이죠.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된 최초의 한국 영화로는 이정재, 전지현 주연의 10월에로 기록되어 있고요. 올드보이, 엽기적인 그녀, 장화홍련 역시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된 영화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부산행의 리메이크 소식 먼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영화 부산행이 할리우드 혹은 프랑스에서 리메이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부산행의 리메이크 판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할리우드하고 프랑스의 제작사들이 경쟁하고 있는데요. 어떤 제작사에서 판권 구매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루머에 의하면 할리우드에서는 20세기 폭스와 소니 픽처스, 프랑스에서는 고몽, 카날 플러스, 유로파 코프가 판권 취득을 위해 경쟁 중이라고 하네요. 그 중에서 어떤 회사는 판권 구입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산행이 지난 5월에 열린 칸 영화제에서 평단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영향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영화제 당시의 부산행은 현지에서 수많은 영화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산행은 전 세계에 무려 156개국에 판매도 완료됐고, 20개국이 넘는 곳에서 부산행이 개봉할 예정인데다가 부산행은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14번째 국내 영화를 기록한 겹겹경사까지 맞았는데, 이런 부산행의 모든 흥행 돌풍 현상이 외국 영화 제작사가 투자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만약에 부산행이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 된다면 각 배역을 어떤 배우가 연기할지가 제일 궁금한데, 저는 특히 마동석 씨가 연기한 성화 역을 누가 연기할지 정말로 궁금하고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해외에서 만들어질 좀비의 퀄리티를 부산행과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겠어요. 초고속 열차를 비롯한 관련 공간들을 이용한 액션을 어떻게 담아낼지 보는 것도 재미있는 비교가 될 텐데, 아무래도 프랑스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 TGV를 배경으로 촬영을 할 것 같고요. 미국은 암트랙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겠죠. 자, 다음으로 이정범 감독의 아저씨 할리우드 리메이크 소식입니다. 2010년에 개봉한 이정범 감독의 아저씨 리메이크 판권을 뉴라인 시네마가 취득하고 리메이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라인 시네마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로 대표되는 제작사인데, 2008년에 워너브라더스에 인수합병돼서 워너의 계열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사항은 원빈이 연기한 차태식 역에 누가 캐스팅될 것이냐가 제일 궁금하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들을 설레게 하고 영화관에 있던 저를 오징어로 만들어버린 바로 이 장면. 이 장면을 또 어떤 방법으로 필름에 담아낼 것인지, 마지막으로 아저씨에서 보여준 액션은 또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지가 관건이겠네요. 아, 그리고 아역배우도 상당히 중요하죠. 아저씨에서 소미 역을 맡았던 김세론 씨는 당시 만으로 9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도 절제된 감정으로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줬는데, 할리우드에서는 누가 소미 역으로 캐스팅될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아직 영화 제작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없어서 제작 시기나 감독과 배우 캐스팅도 모두 미정이기 때문에 차후에 소식이 들리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아저씨는 인도에서 로키앤썸이란 제목의 영화로 리메이크 돼서 개봉됐습니다. 인도 박스오피스에서 배대쇼와 경쟁했는데 평가는 호불호가 갈리지만 흥행 측면에서는 29억 원이라는 수익을 얻고 배트맨과 슈퍼맨을 상대로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평입니다. 부산행 그리고 아저씨의 할리우드 리메이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무더운 날씨 건강에 유념하시고 여름휴가도 재미있고 안전하게 보내고 오세요. 지금까지 리뷰형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화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